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강석진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습니다. 강석진 신임 이사장은 중진공 본사에서 취임식을 연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1959년생인 강 신임 이사장은 경남 거창중 영남고를 나와 연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. 거창군수,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, 정무수석 비서관실, 선임 행정관 등을 거쳤습니다. 강 신임 이사장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선 나라를 표방한 만큼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